자, 계속해서 이제 유형은 글의 순서. 아이고야, 화면 안 켰구나. 오케이. 글의 순서는 계속해서 독해력을 위주로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어적인 능력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글의 순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글이 연역적이냐 아니면 귀납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네. 예, 뭐 얘기해봐 그러면. 연역적인 게 어떤 건데? 뭐 어떤 거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어? 예시를 연역적인 건 주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의 서두에다가 딱, 아,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쭉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더 주제를 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귀납적인 경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귀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떤 글이냐 하면 일관된 어떤 뭐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글이 진행되는 거고요. 중간에 however 같은 게안 들어있고요. 또 글의 유형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걸로 시작할 때가 있어. 뻔한 얘기.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다 아는 건데. 뻔한 얘기로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떤 눈치를 채야 되냐면 중간에 분명히 however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 사람들에게 뭐, 지속적인 소음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뭐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렇잖아요. 끝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라든지,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게 문제지,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자극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거는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이런 느낌을 받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문장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늘 중요합니다. 오케이, 먼저 어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guy called Moini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뭐야? Dromedarinar? 대충 넘어가.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오케이, 첫 문장 읽자마자 이게 뭐다? 신화가 뭔데 역으로? 미스라는 걸알수 있죠. 됐습니까? 자, 글의 순서에서 신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쉬운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화를 보면은 대충 우리가 뭐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끝에는 어떤 교훈을 주게 되고 그 교훈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하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신화. 됐습니까? 또는 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그래서 뭐 얼룩말은 줄무늬가 생긴 거랍니다 라든지 뭐 그래서 사자는 갈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약간 동화스러운 그런 신화들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요 뭐 however 같은 거 이런 걸로 완전 글 전체가 뭐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하지만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실은 오히려 건강에 좋답니다. 이게 끝날 염려는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일단 첫 문장에서 받아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좀 글의 종류와 그런 유형일 때뭐 난이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Moini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he Tasmania to die.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디피트의 뜻은 패배시키다인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니가 이겼는지 졌는지 거꾸로 파악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놈하고 싸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게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먹이 챙기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he took pity on the people, gave them 뭐, bendable knees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Then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뭐 끝이네요. 그렇죠? A가 제일 끝이라는 거. 이런 거 뻔한 거 아니에요? Lived happily ever after. 됐습니까? 행복하게 이후로 쭉쭉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A가 제일 끝이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bendable의 뜻은? 구부릴 수 있는 뭐 업을 이렇게 하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밴드가 굽히다니까. 그 다음에 뭐 inconvenient 아시죠? 불편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진 어려운 거 없고요. 어휘는 그 다음 B에 있는 어휘 챙겨보겠습니다. Then he died.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no knees, and they cried out to the heavens for help. Dromedir heard their cry and came down to Tasmania to see what the matter was.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오케이, 문법적인 것 좀 챙기면 되겠고요. MC, before he died, he wanted to give a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And he absent-mindedly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which meant they couldn't sit down. 예, 뭐 blessing 축복이고요. 뭐 그다음에 in such a hurry 그렇게도 서둘러서란 뜻이죠. 그다음에 absent-mindedly 정신 나간 채로 이런 뜻이죠. 정신 있나 없나 할 때 absent-mindedly. Okay. Are you absent-minded?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정신 나갔냐가 뭐라고요? Are you absent-minded? 이게 ly 빼면 형용사 될 테니까 친구들한테 서로 웃으면서 쓰면 되겠죠. Are you absent-minded? 정신 나간 새끼. Okay. 뭐 어휘는 그 정도였고요. Okay. 그래서 글 순서 파악에서 첫 문제답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전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콜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끝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이니까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모인이 이름이 모인이었던 어가시 was defeated 거꾸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배당했었다라는 얘기죠. 졌습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루저고요. 이 녀석이 위너라는 사실. Arrive a god called 계속해서 분사의 명사 주식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름이 모인이었던 신이 패배당했다. 라이벌 신 뭐라고? 드로메드로린레임 어디에서 끔찍한 전투에서 어디에서 벌어진 별 뭐 하늘에서 하면 되겠죠. 별들 속에서 벌어진 하늘의 우주에서 벌어진 우주전쟁 했답니다. 스타워즈 했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 And he was doomed가 생략됐죠. Moini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and he was doomed to die.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냐? 원래는 be to do인데요. 많이 생략했습니다. 이만큼 생략해버렸어요. 아니, 이만큼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이었다. 죽게 되었다. 뭐 be doomed to do라든지 또는 be going to do 이런 게 to는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 녀석 이 신이 전 defeated 당한 녀석이 별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 Tasmania라는 동네로. Tasmania 뭐 그 남반구에 있죠. 호주 근처에. 됐습니까? 아, 호주 근처 맞나? 여기 모릅니까? 어떤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캥거루. 그 북반구에 캥거루 삽니까? 저 남반구에 있는 어떤 호주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태즈메니아라는 동네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 하게 될 운명이었다? 죽게 될 운명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죽게 될 운명이었다. 다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게 C가 보이죠. 그래서 얘한테 밑줄 걸었습니다. Before he died. 그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러고 있죠. 그래서 he가 가리키는 것은 뭐 모인인가요? 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모인이가 죽기 전에 타즈메니아에 떨어져서 죽게 된 녀석이 죽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신화 뭐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종류는 뭐 그런 거죠. 원했습니다. To give the last blessing. 마지막 축복을 주고 싶었답니다. To his final resting place. 그가 최후에 휴식하게 될 휴식처에 축복을 내리고 싶어서 그래서 so 그래서 he decided to create humans. 인간을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Okay, but 벗이 나왔죠. 됐습니까? He was in such a hurry.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knowing 왜 이렇게 생겼냐? 분사구문이죠.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he 시제 맞추면 knew that he was dying이죠. 그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같은 게 있으면 because가 h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복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hey, because가 있으면 no의 형태는 이 형태를 띄어야 하지만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분사구문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ing 형태 위에는 다른 게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죽을 것을 알아. 그리고 여기에 쉼표하고 여기에 쉼표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처리됐다라는 거 삽입 분사구문인 삽입 구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but because he knew that he was dying he was in such a hurry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서둘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대시 있는데 얘는 문법적으로는 그니까 that 뒷부분이 he forgot to give them need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오케이. 그니까 명사 집어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he forgot to give them needs 집어넣을 자리가 없죠.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가 잊었다. 그들에게 무릎을 주는 것을. 그니까 that 뒷부분은 문법적으로 겉 만드는 녀석하고 똑같은데 근데 겉 만드는 녀석은 아니고 뭐 so 같은 그런 so 대신에 쓴 that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둘러서 그래서 그는 뭐 했다? 그들에게 무릎을 줘야 하는 것을 깜빡했다. 여기에 them이 지칭하는 건 humans겠죠. 오케이. 그리고 땡땡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모인이가 어찌 뭐 해버렸다? 정신 나간 채 줘버렸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테일을 목 같은 캥거루들과 같은 커다란 꼬리를 줘버려서 오케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밑줄 거냐? So i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문법적으로 위치는 뭐냐? 관계대명사인데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계속조용법의 관계대명사죠. 앞에 뭐가 보입니까? 쉼표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it은 뭐 꼬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준 것이 뭐했다? 의미했다. Humans couldn't sit down. 인간들이 앉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어서 엉덩이에는 꼬리가 있어서 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릎이 없어서 굽힐 수 앉으려면 무릎이 굽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무릎이 안 굽어지는 상태에서 앉으려면 그냥 땅바닥에 퍼질러 앉으면 될 텐데 땅바닥에 다리 쭉 뻗고 퍼질러서 앉을 수는 있잖아. 그쵸? 근데 꼬리 때문에 못 앉는 거죠. 됐습니까? 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신화를 보고 창조 신화라고 그러죠. 창조 신화. 그쵸? 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 뭐 기독교에서 창조신화는 뭐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오케이. 창조신화 뭐 신화의 종류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뭐
단군 신화는 창조 신화는 아니고 어떤 신화입니까? 건국 신화죠, 그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 세계별로 또 어떤 신화도 있냐면은 홍수에 대한 공통적인 신화도 있습니다. 뭐 노아의 방주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뭐 마야 문명의 신화도 있고요. 뭐 실제로 홍수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문화,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권에서 공통된 홍수의 대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다라고 추측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왜 이와 같은 창조 신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인간이 누구를 만들 때, 뭐 아무개를 만들 때, 뭐 조금 그러다 뭐 엎질러가지고. 잘못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거죠. 뭔가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B조. Then he d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 after, that이죠. 그런 다음 모인이 잡아왔고요. 됐습니까? 모인이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을 absent-mindedly 하게 캥거루 꼬리 달고 무릎은 없이 퍼질러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no knees. 당연하죠. 인간들은 캥거루 꼬리를 가지고 무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고요. And they cried out to the heavens for help.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울부짖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아까 defeat 시킨 애도 이긴 신이 heard their cry. 인간들의 울부짐을 들었고 울부짐 came down to Tasmania. 타스마니아로 내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at the matter was. what은 둘 중에 뭐? 의문사죠. 그래서 타스마니아에 왔다. 뭐 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 갖고 인간들한테 뭐라고 직접 물었겠어? What is the matter?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What is the matter가 what the matter was가 된 거. 시제 일치와 간접 의문이니까 얘는 의문사고요. 그러니까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될 리가 없죠. 의문사인데. 됐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A로 이어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가 둘 나오는데 남자 인칭 되면서 둘 나오는데 한 번은 모인이고 한 번은 이름 이상한 뭐 이름 긴 개였습니다. 얘 D로 시작하는 개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Take pity on 한 번에 take pity on. 안쓰럽게 여기다라는 표현이니까 잘 통째로 알아주세요. Take pity on. 자, 여기 보면 gave의 형태가 보입니까? gave가 뭐 안 돼 있다는 것은 giving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얘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D로 시작하는 신이 몇 가지 행동을 했냐면 V1, V2, V3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giving, 여기 cutting 있다고 형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D로 시작하는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굽힐 수 있는 무릎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inconvenient한 kangaroo tails를 뭐 해버렸다? cut off, 잘라내버렸다. 됐습니까? 단미한 거죠. 그렇죠? 네. 강아지도 꼬리 자르듯이. 진짜. 됐습니까? case. 자, so 별거, 아까는 so 밑줄 안 걷는데 이번엔 so 왜 밑줄 걷냐? 여기에 so 대시 생략됐죠. so that they could all sit down and rest. 그래서 이 so 대시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의도의 절이죠. 의도의 절.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냐? in order to do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구인 반면에는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so that they could all sit down 하면 그들이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두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캥거루 꼬리를 불편한 꼬리를 뭐 해버렸다? 잘라주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가 아닙니다.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의 소입니다.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마침내 then people lived happily ever after. 인간들은 이후로 쭉 행복하게 태즈메니아에서 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입니다. 5번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삽입입니다. 문장삽입. 문장삽입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냥 문제만 조금 바꿔놨을 뿐. 자, 문장삽입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일단 이 문장을 읽고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문장과의 관계 됐습니까? 첫 문장이 뭔 얘기하는, 첫 문장에서의 뭐 첫 문장의 중요도가 다른 문장보다 뭐 한 1.2배 정도는 높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in the US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each passing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or I haven't got the time. 어? 자, 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다? 문화적인 비교, cultural compare라는 거, cultural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화적인 비교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대표로서 미국 나온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문장 There are some cultures 이란 말이 바로 나오네요.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이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어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etaphor가 뭔데? 은유가 뭔데? 약간 비유. 은은하게 비유. 비유하고 은유는 다르지 않냐? 비유는 뭐고 은유는 뭔데? 비유는 밑에요. 어, 은유는. 어? 상징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뭐 국어 시간 아니니까 자세하게 뭐 비유가 뭐고 은유가 뭔지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예? 은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은유? 자, 은유는 뭔가 완전하게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는 전기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전기를 물의 흐름에 뭐해서 배웠어요? 비유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런 게 비유고요. 맞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은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은유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서 파악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은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왜 이러냐면 쭉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 There are so many cultures that can be be referred to. 뭐뭐와 연관되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몬다와 트라이브. 미국에 있는 이름 동네 이름인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아몬다와 트라이브. 트라이브가 뭐예요? 부족이죠. 트라이브 이런 거 나오는 걸 봐서 절대 미국은 아니겠죠. 절대까지는 아니고 뭐 미국에도 소수 민족들이 있으니까 부족들이 있으니까 뭐 그 아시아인들. It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뭐 concept? 개념 있나 없나? 뭐, do you have a concept or not인가? 오케이. 그다음에 measure 측정하다. 근데 can be measured 돼 있으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 다음에 rather 나온 rather에다 밑줄 끄는 이유 알 거고요. Rather they live in a world of serial events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오케이. 그래서 rather 어떻게 읽으라고요? A rather B 됐습니까? Rather than은 rather than 어떻게 이러고 A rather than B 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제 A가 주제란 얘기도 아니고 뭐 B가 주제란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거꾸로 해놓을 수도 있어. 뭐 어쨌든 그 문장 안에서는 네. 어디가 더 강조해서 전달되는 건지 꼭 파악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serial 연속적인이고요. rather than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rooted in time은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란 뜻이죠. rooted in time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란 뜻이 뭔 뜻일까? 약간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 나한테 시험 문제 냈어? 어 미안 못 봤네 수업하느라. They are doing all laptop exercise. People meet every day. No laptop club and a laptop club.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chest.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어, 네 개 틀렸네? 점점 줄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Instead, they changed their names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일단 단 한번 볼까요? Reflect 뜻이 많은데요. 일단 뭐가 있던가요? 반사하다 또 유추하다 또 반영하다 네. 깊게 생각하다 됐습니까? 네. 여기선 그 중에 뭘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ibling sibling 형제 자매 피붙이 엄마 쪽 말고 위아래로 가지 않는 피붙이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 sibling. 그 다음에 we think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but they aren't. We create these metaphors but the Amondawa don't talk or think in metaphors for time. Okay, statement 진술하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말이란 뜻이죠. 진술, 말. 그 다음 objective 객관적인.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객관적인의 반대말은 주관적인이죠. 주관적인은 뭐예요? subjective 됐습니까? 객관적인 건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거. 길거리에 똥 싸면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주장이야, 주관적인 주장이야. 객관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안 돼 이런 건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객관적, 주관적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게 뭐고 주관적인 게 뭔지 모르는 놈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한 개 남았네. 뭐 한 방에 못 고치냐? 그 다음에 이게 끝인가? 그래? 자 그러면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개념 차이죠. 어떤 문화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에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맨날 시간 하면은 뭐 맨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나서 쿡쿡쿡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것도 우리말에 없는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물들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어떤 활동 뭐 7시 땡땡 해서 기상 이렇게 뭐랑 뭐를 연결시키느냐, 시간과 어떤 활동을 내가 한 일을 연결시켜 놓죠.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와 뭐 했다를 연결시켜 놓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미, 여기 이제 in the US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우리는 시간에 대한 매우 많은 은유를 가지고 있는데 and it's passing. 그리고 그것의 통용.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it는 여기에 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왜 밑줄 꺼놨겠어요? 뭘 잡아왔고 소유격이냐는 거죠? 뭘 잡아왔고 소유격이냐? 뭘 잡아왔고 소유격인 거예요? 타임의 소유격이죠. 시간의 흐름이란 뜻이죠. It's passing은 time's passing이죠. 그 다음에 that은 왜 주목했나요? 관계사다? 그러면 시작, 만약에 관계사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시작이고 끝은 어디예요? 아니면 그게 헷갈린다면 선행사는 어디 있어요? 오케이, 선행사는 바로 여기 있죠. 메타포는 메타포인데 어떤 메타포?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그래서 우리는 매우 많은 뭐가 있는데? 은유가 있는데, 은유는 은유인데 어떤 은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뭐로서 생각하는 어떤 사물로서 인식하는 메타포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되면 원래 그동안 중학교 때는 맨날 선행사 여기 있었어. 근데 선행사가 왜 떨어져 있냐, 여기에 꾸미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얘도 얘를 꾸미고 있고 얘도 얘를 꾸미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은 은유를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많은 은유를 갖고 있는데 뭐와 그리고 뭐에 대한 메타포가 한 가지에 대한 게 아니고 두 가지에 대한 메타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수많은 은유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은유의 정체는 우리가 시간을,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요 안에 사용된 구조는 think of A as B입니다. think of A as B 됐습니까? think of A as B가 뭔데 그러면? A를 B로서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metaphors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넣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사가 아니죠. 뭐에 대시다? 동격에 대십니다. 동격에 대. 그래서 위치로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 위치 써놓으면 관계사로 딱, 아, 나 이거, 어, 와, 선행사 잘 찾았어. 어, 이거 관계사니까 위치 되고, 대 되고, 뭐, 뭐,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되겠구나.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다. 됐습니까? 그래서 메타포가 뭐다? 메타포는 메타포하고 뭐 우리가 시간을 뭐로 생각하는 메타포, 어떤 사물로 여기는 많은 메타포가 있다. 그 다음에 that is는 이거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느냐, that is가 마치 뭐처럼 역할하냐, for example 같은 역할로서 for example 대신에 that is를 쓰기도 합니다.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게 지금 뭐야? 우리가 시간을 사물로 여기는 은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쌍따옴표, 쌍따옴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사물로 여기는 메타포가 많다고 했는데 그 예로서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다 가버렸다. 했습니까? The bus is almost gone. 뭐 버스가 가버렸다. 이 자리에 어떤 물건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자리에 어떤 thing을 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I've got the time. I haven't got the time. 나는 뭘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시간이 없었다. I haven't got the money. 이 자리에 money를 넣어도 어떤 thing을 갖다 넣어도 지금 상관없죠, 지금. 됐습니까? 뭐를 그러니까 가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진다가 못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못 가지고는 어떤 사물인 거지. 이 time은 개념이잖아요, 원래. 근데 마치 사물처럼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명히 비교하기 위해 우리가 쭉 훑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뭐 이상한 뭐 브라질에 사는 어떤 부족이 하나 나온 것 같아. 얘들이 우리랑 전혀 다른 시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비교하는 문장의 속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so many cultures 는 cultures인데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Okay.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뭐 많은 문화가 있는데 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뭐로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렇죠. 시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문화가 존재한다. 그럼 시간 밖에 산다라는 게 이제 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시간 밖에 시간에 구애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될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 없이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아몬다와 트라이브 뭐 요렇게 생기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됐습니까? 삽입구를 왜 썼냐? 아몬다와 트라이브를 뭐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고 있다? 아몬다와 트라이브 it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거는 who is가 생략됐습니다. that is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계속 중법이죠. 그래서 아만다와 트라이브는 어디에 사는데? 브라질에 사는데. 그러니까 아만다와 트라이브하고 live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니까 live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되겠고요. 뭐 who lives 같은 걸 집어넣어도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who가 있다면 live의 형태는 lives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The Amanda tribe, the Amanda tribe who lives in Brazil. 이런 형태로도 변형은 가능하다. 갖고 있지 않다. 뭐에 대한 뭐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뒤에 이런 게 나왔으면 거의 100% 관계사겠죠. 그래서 which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개념인데 which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뭐 되거나 뭐 될 수 있는 측정되거나 또는 세어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rather. 됐습니까? 여기 A rather B 였습니까? A rather B 였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했습니다. Rather they live in a world is of a serial event.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뭘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측정되거나 또는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어디 속에 살고 있다? 연속된 사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A라기보다는 B네요. 이거 여기 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라서 B예요. 됐습니까? 이렇다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어떤 측정되거나 세워질 수 있는 컨셉트를 개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뭐 연속된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했다라고 그냥
우리는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들은 몇 시에 뭐 했다가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양치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쭉 일이 있고 나서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 중심이야? 이벤트 중심이란 말이야. 이벤트 중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뭐 이 부족 사람들한테 너 점심 언제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사냥 끝나고 나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뭐 몇 시에 먹었다, 뭐 태양이 어디 있을 때 먹었다, 얘들 뭐 시계가 없다라면 태양이 어디 있을 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뭐 하고 나서 뭐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그래서 뭐 속에 살고 있다, 사건의 연속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는. 그래서 바라보기보다는 했습니다. 뭐를? 사건들이 뭐 마치 뭐인 것처럼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연속된 걸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건이란 얘기가 아까 내가 얘기했는 거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태양이 어디 있을 때 뭐 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는 안 한다. X표 이렇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see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시간에 어떤 사건과 시간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데 얘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얘는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명사라서? 얘도 분사구문의 일종입니다. 얘도 분사구문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게 보이냐면 C, A, as B가 뭡니까? C,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긴다. 여기에 seeing 대신에 뭐 viewing이라든지 또는 thinking of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thinking of A as B, viewing A as, view A as B, think of A as B, see A as B,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랑 똑같은 이유. 뭐라기보다는 being rooted in time. 여기에 뭐 여기 요렇게 생긴 거 보고 수동이죠. 수동 루트가 뿌리를 내리던데 뿌리가 내려진 하려니까 being roote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생긴 꼬라지 이유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넣을 필요도 여기도 넣지도 못하고요 여기도 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해 주는 게 흐름이 깨져버려요. 레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에 대한 게 없다? 뭐 어떤 컨셉이 없다 그랬죠. 우리와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컨셉은 우리와 똑같은 컨셉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연속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 여기 끼어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얘기 맞는지는 여기 문장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한 그 누구도 뭐를 갖고 있지 않다? 나이를 갖고 있지 않다.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이런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케이. 여기에 no one은 미국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아몬다와족이야. 아몬다와족은 나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instead입니다.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 of having an age가 맞다면 여기도 못 들어가겠죠. instead of having an age가 맞다면 내용상 보겠습니다. instead of having an age가 맞는지. They change their names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그러니까 여기도 또 못 들어가죠. 됐습니까? 나이를 가지는 대신에 instead of having an age, 대체는 뭐를 바꿔? 이름을 바꿔버린다. 왜 바꾼다? In order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그들의 인생에서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 어느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몇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바꿔버린다? 이름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면 뭐 언제는, 그러니까 얘가 막 갓 태어났을 때는 누워서 쨍쨍거리는 신동휘였는데 이름이, 좀 있다가 얘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날고 기는 땡땡땡 이러다가 나중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and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단계를 반영하고 또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위치,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겠죠. 뭐 안에서, 그들의 사회 안에서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반영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어느 단계, 중년인지 정년인지 청년인지 뭐 유한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꼬맹이가 뭐 해버린다? 이름을 누구한테? 갓 태어난 형제자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e think, we가 나왔어. we가 나왔고 objective가 나왔어. 우리가 생각한다.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우리가 그러한 말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such statements aren't objective. 그러한 말은 객관적이지가 않다. 당연히 답은 4번이죠. 맞죠? 네. 왜 그러냐? 여기 such statements에다가 선생님 밑줄 꼬랐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러한 말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시간이 가버렸다. 나는 시간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듣잖아.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I haven't got the time to do my homework. 이러면 알아듣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는 그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몇 시에 뭐 했다. 1시, 2시쯤에는 점심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얘들한테 가서 1시, 2시쯤에는 점심을 먹어야지. 그러면 1시, 2시가 도대체 뭔데? 사냥을 하고 나면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어떤 이벤트 다음 이벤트니까, 얘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reate these metaphors.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다가버렸다라든지, 또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러한 메타포들은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얘들은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속에서? 시간의 메타포 속에서는. 시간의 은유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은유가 뭐예요? 은유가. 서로 상관없는 걸 매칭시켜 놓는 걸 은유라고 하는 거야. 상관없는 거. 상관없는 거, 객관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 시간은 물건이 절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아까 전에 전기를 물에 비유하는 건 둘 다 공통점이 있어. 흐름이 있다는 거. 흐름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막는 거, 뭐 중간에 막는 뭐 돌띠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러면 뭐 전기도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전기에서는 뭐라 그래? 저항이라 그러잖아. 그쵸?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구슬을 흘려보라는 이런 거 실험 봤었어요. 중간에 뭐 기둥 같은 거 막 박아, 많이 박아놓으면 얘가 잘 안 흐르잖아. 그쵸? 그 다음에 기둥은 구슬이 많이 흘러간다는 건, 여러 구슬을 많이 흘리는 건 뭐의 양이 많다? 전류량이 많다. 얘를 기울기를 높인다는 건 뭐를 높이는 거야? 전압을 높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없는 걸 서로 연결시켜서 뭔가 설명하는 걸 보고는 은유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삽입입니다. 뭐 전략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호에 집중하지 말고 앞과 뒤를 봐라 라는 거. 번호 앞 뒤를 살펴보라는 거. 어휘 첫 문장. 그 다음에 삽입할 문장. Of course, within cultures, individual attitudes can vary dramatically. 오케이, 그래서 물론 뭐 내에선 문화 내에서는 어떤 특정 문화 내에서는 한국 문화 내에서 미국 문화 내에서는 개개인의 태도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어찌 다를 수 있다? 드라마틱할리하게 급격하게 엄청나게 베리 머치 있듯이죠.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은 써놔야 돼. 해석을. 됐습니까? 뭐 볼 때마다 다시 보고 뭐 다시 해석할래요? 이거 뭐 해석을 뭐 또박또박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잘라갖고 문화 내에서 같은 문화 내에서야 같은 문화 내에서 문화 내 개인의 태도 다양.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앞에 뭔 얘기나 물론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나 앞에는 뭐가 나왔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거야. 반대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아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한 발 살짝 뺐다가 이 뒤엔 뭐가 나오냐면 그렇긴 하지만 해놓고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화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해. 물론 이란 말을 여러분도 언제 쓰는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야, 너 숙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오나, 어? 물론, 엄마가 숙제하면 때려 죽인다 그랬으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다음에 다시, 그래도 말이지 말이야, 어? 숙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첫 문장 중요하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연계가 뭐 해준다? 제공해준답니다. 됐습니까? 뭐를? 다양한? 부유한 하면 풍부한이 낫겠네요. 그렇죠? 풍부한. 뭐의? 요렇게 퐁당퐁당이죠. 그래서 예술과 그리고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의 풍부한 근원을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 읽었던 것들 통해서 생각하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예술 속에 뭐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 속에 있는 뭔가를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토끼를 가지고 뭐 내가 예술 작품 난 토끼를 주제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토끼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상징 토끼라는 상징 속에 뭔가가 있고 호랑이라는 상징 속에 뭔가가 있고 우리나라 뭐 그림 중에 뭐 호랑이 그린 거 많잖아. 네.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문화 같은 문화 내에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 호랑이 그림 그 호랑이 그림 보고 와 호랑이가 뭐 눈이 저렇지가 않은데 왜 저렇게 그렸어? 아, 웃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오씨 저거 되게 무섭게 생겼다 뭐 느끼는 건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연 속에서 뭐의 재료가 되는 아트와 리터러처 문학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뭐가 있다? 심볼, 상징들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위 쭉 보겠습니다.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to mythology, dance, song, poetry, rituals, festivals, and holidays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 미터로지 미트죠. 미트 신화. 그 다음에 포에트리 시 리추얼 제의식 뭐 그런 리추얼 하면은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성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성인식 할 때 번지점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리추얼이죠. 뭐 세레머니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a given species. 그래서 여기는 뭐 exhibit, show, 보여주다죠. 그 다음에 opposite, 반대의 attitude, 태도, species, 종. 종이란 단어가 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snakes, for example, are honored by some cultures and hated by others.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Be honored by, be honored
추앙받다, 숭배되다 라는 뜻이죠. Be honored. 그 다음에 rats are considered pest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greatly respected in some part of India.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for instance in 뭐 답은 5번일 것 같네요. 아닌가? 갑자기 for instance. For instance, in Britain, many people dislike rodents, and yet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devoted to breeding them, including the national에서 끊겼네. Okay, 그래서 rodent, G죠, G. 네. 그 다음에 yet의 다양한 뜻이 뭐가 있더라? Not yet. 아직 아니다. Yet. 벌써?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되면 알아야 될 거? 그러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association 협회. 오케이, 협회란 뜻도 있지만 연관성, 관련성 같은 말은 relation.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오케이, 그 다음에 devote. devote 헌신하다. 그니까 몰입하다. 그 다음에 include 포함하다. 반대말은 exclude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fancy 뭐 단어 물론 뭐 이게 뭐 대문자에서 고유명사 하지만 뭐 fancy가 있는 거 보니까 national fancy red club이니까 re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팬시란 단어가 있으니까 내셔널 팬시 레드클럽이래. 좋아요. 좋아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5번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첫 문장 해석했고 그래서 첫 문장의 내용은 자연 속에서 예술과 아트와 리터러처의 심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있다. G 하면 생각나는 거, 뱀 하면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 얘들이 상징하는 뭔가 비둘기 뭐 많이 비유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는 매우 다양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걸 텐데요.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뭐 쭉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plants and animals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자연에서.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Natural world에서. 됐습니까? Natural world에 있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들이 핵심이라고 하고 있죠. 뭐 신화, 뭐 춤, 노래, 시, 제의식, 축제 그리고 허드에서 어라운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아까 전에는 뭐 캥거루, 사람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 캥거루 꼬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캥거루를 봤더니 타즈메니아 사람들이 봤더니 캥거루가 편안하게 앉아 있더라. 앉아 있었겠어? 못 앉아 있었겠죠. 됐습니까? 맨날 서 있더라. 아, 쟤들 다리 아플 텐데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신이 처음 인간을 저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그 불편한 자세의 심볼이었는 모양이죠. 타즈메니아 사람들한테 캥거루도. 그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기에 아트 리터러처의 종류가 여기 쭉 있는 거야 이거 여기 뭐 이 중에 리터러처에 들어갈 만한 건 뭐 송이라든지 뭐 포에트리 이런 것들이겠죠. 뭐 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댄스라든지 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매우 가능성이 높네요. 한번 볼까요? 2번 뒷부분.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뭐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뭐를 보여줄 수 있다? 반대되는 태도. 뭐를 향해서? 어떤 주어진 종들에 대해서.
종들 주어진 여기서 주어진 종은 뭐 식물종이나 동물종을 얘기하는 거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이죠 그쵸 네. 맞습니까 오케이, 왜 맞냐 물론 문화별로 뭐가 다 개인들의 어떤 태도가 어떨 수 있다 매우 다를 수 있다 개인들의 태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고 있어. 뱀은 우리는 어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쵸? 근데 뱀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우 다르다.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Can be different를 써도 되잖아. Very의 뜻이 영영풀이가 be different, 다양하다,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different가 아니다 다를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very란 단어랑 very dramatically 하고 different cultures가 아주 서로 잘 짝짝꿍이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문화에서 각각 문화에서 문화 내에서 다를 수 있다 했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뱀은 뭐 받는다? 추앙 받는다? 어떤 문화에서? And snakes are 가 생각됐죠 snakes are Arnold and snakes are 여기는 and 보다는 뭐가 어울리겠다? but이 좀 더 어울리죠 그러나 뭐 other cultures 에서는 뭐가 미움을 받는다 예 1번 예죠 그 다음에 2번 예 쥐들은 여겨진다? 뭐로 여겨진다? 질병으로 여겨진다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but이 낫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존경받는다 인도에서는 인도의 어떤 동네에서는 아 쥐를 막 이렇게 막 모시고 막 이랬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이 동네에서는 왜 쥐가 패스트로 여겨질 거냐면 얘들이 뭐를 겪은 역사가 있어 그렇죠 흑사병을 겪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또 나오네 또 예를 드는 건가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싫어한다? 쥐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5번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네요 얘 때문에 얘 뜻이 뭐야 문화 내에서는 이 말이죠. 문화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함정 문제죠. 뭐 요게 없다면 이번에 들어가도 아무 손색이 없어. 근데 어떤 하나의 문화 내에서란 얘기죠. 한 문화 내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은 아까 어디에 포함되냐면 유럽에 포함되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싫어한다? 쥐를 싫어한다. 이게 but이죠. but 합쳐서. But 몇몇 여러 가지 뭐가 association 뭐 협회죠 협회 네. 협회는 협회인데 뭐 되어진 갖다 받쳐진 뭐란데 쥐를 기르는데 몰두하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쥐를 기르는데 몰두하는 협회들이 존재한다 뭐를 포함해서 뭐 국립 마우스 클럽과 국립 펜시 랫 클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 얘들은 원래는 어떻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막 브리딩댐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존재하다고 했으니까 그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답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얘는 이거를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면 한 문화 내에서도 그리고 아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 단어도 중요해요 이 단어 개인의 태도라 했어 개인의 태도 그러니까 집단적 태도가 아니고요. 개개인의 태도. 됐습니까? individual이란 단어와 within cultures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조금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여기서는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그러니까 생뚱맞게 근데 이것도 뭐 1학년 때는 완전 생뚱맞은 문장인데요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또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rather than 같은 거나 rather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생뚱맞은 문장인데 생뚱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rather나 rather than 같은 그런 것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첫 문장 중요하고요.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doesn't mean you a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오케이. 그래서 어휘 한 단어 뭐 단어 어휘 dismissive 무시하는이죠. 그 다음에 arrogant 거만한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 다 남아있네. 이런 단어가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첫 문장 일단 해석해보고 뭔 얘기할 것 같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중하지 않는 것. 나만 길어봤자 동명사 주어니까 이시니까 doesn't죠. 누구는 신경 써주고 또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주고가 의미하진 않는다. 누가 네가 뭐하고 있는 중은 아니다. 네가 무시하거나 거만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 반 친구도 많죠. 근데 그 중에 좀 더 뭐 pay attention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그 형식으로 구분하는 게 결국은 나쁜 짓이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문장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왜 그게 당연한지를 쭉 설명하는 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심리학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It just reflects our hard fact.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오케이. 그래서 뭐 reflect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eflect 뜻이 뭐라고요? 반사하다, 반영하다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 깊게 생각하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나왔네요. 됐습니까? The number of book books money is are is a number of는 many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있으면 틀린다는 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o에 대한 얘기, 뭐 with에 대한 얘기, develop은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might be limited naturally by our brains. 오케이. 그래서 뭐 또 number of 도 나왔고요. 뭐 여기 문법적인 내용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table 안정적인. 오케이. 뭐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 답은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말 없고 그 다음에 Professor Robin Dunbar has explained that our minds are only real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a maximum of about 150 people. Okay.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근데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 am able to swim 하고 같은 표현이 I am capable of swimming 이란 말이에요. 지금 I am able to swim. I am capable of swimming. 포밍의 형태 동명사라는 것도 알아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ther that's true or not it's safe to assume that we can be real friends with everyone. 오케이. 그 다음 assume 뭐하다? 가정하다. 됐습니까? 뭐뭐라고 여기다 결국은 뭐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건 아니고요 뭐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의 영역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t just reflects a hard fact. 그것은 그냥 뭐? 여기 hard fact 하면 뭡니까? 엄연한 사실. 엄연한 사실이죠. 어려운 사실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해요. 확실한 진실. 그것은 그냥 사실은 사실인데 그냥 사실이 아니고 엄연한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뭐하고 있을 뿐이다?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세 주목한 건 앞문장 전체 내용,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누구에게 신경 써주고 누구에게 신경 못 써주는 것은 그냥 엄연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됐습니까? 해놓고 땡땡 했어. 엄연한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을 뿐이야. 해놓고 땡땡 했으면 그 엄연한 사실이 뭔지를 얘기하는 말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 what is, 그러니까 이 땡땡이 마치 뭐 같은 역할하는 거냐, what is the hard fact 같은 역할하는 겁니다. 그 엄연한 사실이 뭔데, 해놓고 뭐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뭐에 있어서 사람들의 숫자, 숫자는 사람들의 사람들인데 어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오케이. 그리고 또는 뭐 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됐습니까? 여기에 관계 대명사 who, whom, which, that이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는, 관심을 주거나 또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문법적으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관계 부사가 생략, 아니 여기 미안. 여기에 뭐가 생,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 관계 부사가 생략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can pay attention people이야. we can pay attention to the people이야. 그렇죠. 여기에 선행사 people이 경 들어간다. 전치사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people이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없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얘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신에 to or with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On the number of two or with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or develop a relationship.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전치사 있어줘야 된다는 거. 자,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that the number,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심지어 믿고 있습니다. 막 뻔하죠. 겁 만드는데 생략하는 목적으로서. 그래서 뭐? 사람들의 숫자죠. 숫자. 사람들의 숫자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 여기서 이번에 시작됐죠? 여기 바로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뭐를?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해놓고 여기서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is가 돼야 되겠죠. The number of people is limited. 됐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뭐 되어져 있다? 제한되어져 있다. 제한 한계가 있다. 근데 might 넣어서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어찌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우리들의 뇌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용량, 한계가, 리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뇌 용량을 넘어서는 건 우리가 가능한 게다,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3번을 고른 이유는 뭐냐? 갑자기 뭔 얘기하고 있냐? 이거 여기에 밑줄 줬고 여기에 이거 다 관계 있는 거죠. 이 문법 제목은 더비더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오케이. 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여기에 오브 갑자기 왜 왔냐? 여기가 요거 꾸며주려고 왔어요. 오케이. 어떻게도 할수 있냐? The more peopl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you know. 이렇게 할 수도 있어. The more peopl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you know. 그래서 다양한
뭐야 그 뒷배경 뭐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경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알수록 더 다채로워진다. 너의 삶이 너의 삶은 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배경이 뭐 어떤 애든 뭐 되게 뭐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 뭐 되게 뭐 프리한 집안에 자란 친구 이런 친구가 많아.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어. 백그라운드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내 삶도 그만큼 다채로워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간관계의 한계가 뇌 때문에 자연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더 신경 써주고 누구한테 더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탓이 뇌 처리 능력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프로페서 나왔으면 자기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according to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뭐 현재 완료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는 모양이네요. 설명해 왔다 건만드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오직 정말 형성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뭐 이 마인드 브레인의 작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뭐 어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관계는 관계인데 뭐를 가진 최대한 대치 대략 150명 정도 사람들 150명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최대 한계치를 가진 어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Whether that's true or not. 여기서 이제 5번을 답으로 고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문장이고 얘 때문에 글 전체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관한 문장은 아니야. 됐습니까? 자, 글 전체 퀄리티를 그러니까 이런 글 때문에 뭐냐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에 초점이 흐릿해지는 거지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르라고 해서 문제를 난이도를 뭐 지 나름대로 어렵게 하려고 집어넣은 문장입니다. Whether that's true or not 대시 가르치는 건 이 박사가 한 말이겠죠. 최대 한계치 150명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안전하다 뭐 하는 게 가정하는 것이 데디아를 가정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작은 평수에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따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다고도 하더군요. 맞습니까? 왜 애들한테 그따구 교육하는지. 자, 그 다음 40번은 요약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약은 내가 밑에 뭘 안 써놨네? 왜 안 해놨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잠깐 하지 뭐. 아 여기 안 해놨겠구나. 뭐. 자 그래서 요약은 크게 먼저 뭐부터 보라 했냐면 요약되어 있는 걸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안 보니까 당황하고 있고요. 이게 왜 없지 말고 있습니다. 나와라 학원. 잠깐만 빠바 따로 내놨어. 아니 빠바란다 먹고 이게 2회차였죠? 자식들 왜 안 놓았어? 아 진짜 여기 없었나? 짬나네.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 글씨가? Why driving people become ill? 오케이. 텍스트로 돼 있을 때 이미지로 돼 있을지 모르겠네.
야. 아, 씨 이미지로 돼 있구나. 떼쳐 떼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몇 회야? 이 3회구나. 너무 많이 넘겼구나. 자, 그래서 요약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읽기에 엄청 도움을 주기 때문에. While driving, people become 어쩌고저쩌고 because they make 뭐 eye contact 하고 있는데요. 뭐 보니까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뒤에 뭐 여기 보니까 다 어떤 시네요. 어떤 상태가 된다. 어떤 상태가 되는 이유를 because they make 무슨 eye contact. 오케이. 그래서 uncooperative는 비협조적인이죠. 비협조.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그 다음에 또 비협조적인, 조심스러운. 그 다음에 they make little eye contac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의 eye contact를 하지 않는다죠. 네. 오케이. 뭐 direct eye contact, 직접적인 eye contact를 한다. regular eye contact, 뭐 일반적인, 뭐 적당한, 적절한, 규칙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뭐 직접적인, 거의 eye contact 안 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 성격으로 봤을 때, 내가 운전할 때 하는 짓을 생각하면 답은 1번일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운전대만 잡으면 애가 성질이 더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 번씩 잘 관찰하죠. 집에 그 아저씨. 그쵸. 면도하는 그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럴 가능성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글이 아닐까? 우리 아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또 뭐 엄마도 그럴 수도 있죠. 엄마도 막 갑자기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그쵸? 오케이.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The ey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and eye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we lose in traffic.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답 나왔겠다. 됐습니까? 만약에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are we evolutionary? 진화적인. 그 다음에 cooperation, 협동. 그 다음에 means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ns가 무슨 뜻이다? 수단, 방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도 얘기했습니다. 얘는 the means is, the means are, the means is도 되고 means are도 된다 했어.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뭐 그래 첫 문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자, while 미주권은 이유는 얘가 그동안은 동안인데 얘가 뭐일 때도 있어. 그러나 하지만일 때도 있다 했죠. 네. 근데 그러나 하지만 일리가 없죠. 야, 그러나 하지만이 되려 그러면 그 뒤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아, 그러나 하지만 맞네요. 됐습니까? 동안이 아니네요. 동안이 아니고 뭐뭐 하긴 하지만이네요. 그러니까 많은 진화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뭐를 위한? 협동을 위한. 협동을 해야 할. 그러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단어를 막 넣어놨어 이거. 쓸데없다기보다는 좀 어렵게 만드는 단어라 할까? 지 나름대로 애는 썼어. 진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 그동안 이제 뭐 그 뭐 크로마뇽이 뭐 호모사피엔스가 됐다라고 착각할라. 하여튼 그 인류가 이제 뭐 진화를 거듭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협동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익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협동의 이유를 터득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터득해 갖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눈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뭐의?
협동에 있어서 됐습니까? 눈이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눈이 협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눈이 마주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어떤 힘일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게 되는 어떤 트래픽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트래픽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타고 다닐 때는, 타고 다닐 때 아이 컨택트가 돼 안 돼? 저 내가 막 차 타고 가는데 저쪽에 온 사람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아, 이랬으면 지나갑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지나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 컨택트 할 시간이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it is arguably the reason why humans normally a quite cooperative species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on the road. On the road가 이거하고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집어넣으면 뭐? 삽입구. 원래는 여기 있을 만한 거. 그래서 arguably it is the reason 이렇게죠. arguably의 뜻은 논쟁할 만하게, 논쟁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뭐 모두 동의하느냐,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수도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사니까 모두 동의하지 않긴 하지만 이런 정도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모두 동의하진 않긴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앞문장 내용이죠. 인간이 트래픽 속에서 아이 컨택트를 못하게 되는 것, 그런 앞문장 내용은 이게 이유다. 인간이 뭐하는, 여기에 또 삽입구니까 얼른 어디로 가는 게 좋냐. Humans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그래서 이유는 이유인데 인간들이 뭐하게 되는, 그렇게 비협조적이 되는 도로 위에서는 해놓고 이제 삽입구 normally quite cooperativ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꽤 협동적인 종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협동적인 종이긴 한데, 그러나 뭐 도로 위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이 되어가는 이유가 뭐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앞에 문장의 내용이 트래픽 타고 갔을 때 뭔가 차량을 이용했을 때 인간이 뭐 비협조적이 되는 이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st of the time we are moving too fast. We begin to lose the ability to keep eye contact around 20 miles per hour. 오, 되게 구체적이네. Or it is not safe to look. 오케이. 그래서 뭐 대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정도. 거의 매번 거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게 된다?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뭐 할 능력? 오케이. 아이 컨택트를 유지할 능력. 대충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시간당 20마일 정도의 속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 정도 속도가 되면 너무 빨라서 뭐 할 수 없게 된다? 아이 컨택트 할 수 없게 된다. 또는 아이 컨택트 하는 것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하지 않을 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뭐 내용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룩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룩을 하면 아이 컨택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트 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한 속도 시간당 20마일, 뭐 20마일이 시간당 몇 킬로미터인지는 계산해 보고 싶으면 환산해 보십시오. 단위 환산 이렇게 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온 다음에 해보세요, 선생님. 상식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뭐. 그래서 아까 20마일이었나요? 그래서 32km 정도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쿨존에서 30km인가 보다. 아이 컨택트 하면서 다니라고. 됐습니까? 지나가는 아이들과 아이 컨택트 하고. 됐습니까?
Okay, maybe our view is blocked.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뭐 받게 된다? 막히게 된다. 어느 속도 이상에서는 시간당 20마일 이상에서는 시야가 가리게 된다. Often other drivers are wearing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컨택트 못하게 되는 아 여기서부터는 뭐 속도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는 뭐 때문에 아이 컨택트 못한다 속도 때문에 아이 컨택트 못한다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 이외에 아이 컨택트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우리의 시야가 차단될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선글라스 때문에 이 말이죠 자주 뭐 다른 운전자들이 뭐 선글라스 끼고 있어 또는 their car may have tinted windows 아, 아니 안 들여다보는 그런 거 있죠 something 돼 있다 이런 게 얘기하는데 something은 콩글리시고요 tinted windows 됐습니까 그거 이제 something 돼 있는 걸 tinted window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do you really want to make eye contact with those drivers 그리고 너는 정말로 그러한 운전자들이랑 뭐 하고 싶냐 eye contact 하고 싶냐 됐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 됐습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눈인사 하면 제일 왜 저래 이러겠죠 오히려 됐습니까? 막 창문 막 내리고 아 쳐다봅니다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러겠죠 무관심하게 지나가야죠 Sometimes we make eye contacts through the rearview mirror 우리가 뭐 가끔씩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백미러를 통해서 백미러라고 하면 콩글리시라 그랬어 리어금이 뒤 후면을 보는 미러를 통해서 아이 컨택트 하지만 but it feels weak and not quite believable at first 그 아이 컨택트의 강도가 매우 어떻고 약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지도 않다 어떤 뭐 신뢰감이 가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as it is not face to face 그리고 because죠 because because the eye contact를 잡아왔습니다 because the eye contact is not face to face 그 아이 컨택트가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ecause as라는 거 해석하면서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가만 보면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밑줄 끊는 걸 쭉 봤잖아 니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니들 이제 공부할 때 하란 말이야 어? 뭐 동사 생김새 왜 이러냐 that 있으면 밑줄 꺼놨어 which 있으면 밑줄 꺼놨어 뭐 어? is 있으면 밑줄 꺼놔 are 있으면 밑줄 꺼놔 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긴 글 처리입니다. 먼저 뭐 뻔하게 제목 찾고요. 문맥상 쓰임이네요. 여기 정답 뽑아요. 네. 네? 아 정답? 일본. 일본이네. 됐습니까? 네. 뭐 굳이 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읽으면서 제목 자 이런 건 얘를 먼저 읽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 하나가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했으니까 조금 난이도 높은 걸 다시 데리고 왔네요 글 자체는 길기 때문에 글 자체는 뭐 난이도는 낮고 길이는 길다 했습니다 근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한 걸 묻는 것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목 Successful Student Plan Ahead 그래서 뭐 뭡니까 성공적인 학생들의 계획, 뭐 앞으로, 뭐 미래, 앞으로, 뭐 뭔가 뭐 잘하는 애들이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가? 일 수 있겠고요. Studying when distractions is it okay? 뭐 가지고 뭐 하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공부하기 괜찮을까? 됐습니까? 뭐 음악 들으면서 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유튜브 옆에 틀어놓고 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잘 되겠죠. 됐습니까? Smart devices as good learning tools. 그래서 뭐 뭐로서의 좋은 학습 도구로서의 뭐 스마트 기기들. 그다음에 parents and teachers, partners in education. 누구랑 누구 부모와 선생님들 뭐에 있어서의 뭐 교육에 있어서의 파트너. 부모와 선생님이 어떻게 뭐 서로 잘 교류하고 의사소통해야지 애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Good habits, hard to form, easy to break. 좋은 습관은 뭐 하긴 어렵고 만들긴 어렵고 깨지기는 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겠다. 어떤 내용,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문맥의 쓰임. 네가 있으니까 완전 글이 이상해졌어. 찾으랍니다. 오케이. 첫 문장. 냄새 맡기.
Many high school students study and learn inefficiently because they insist on doing their homework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oud music. 답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Is it ok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inefficiently 비효율적으로 insist 우기다 고집하다 뭐 보통 이제 얘가 3인 그냥 뭐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땐 insist on 뭐뭐를 우기다 뭐뭐를 뭐 강력하게 주장하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비효율적으로 왜 그들이 막 우긴대요. 뭐하는데 그들의 숙제를 뭐하는 동안 TV를 보거나 또는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하겠다고 막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들 쭉 챙겨보겠습니다. These same students also typically interrupt their studying with repeated phone calls, trips to the kitchen, 되게 뭔데 있나봐, video games and internet surfing. Ironically,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are often the ones wh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오케이. 그래서 typically 보통은 전형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usually, generally, interrupt 방해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가 뭔데? 말도 안 되게도. 아이러니한 게 뭔데? 이상한. 이상한 거다. 아이러니한 게 뭐야? 아이러니한 게. 뭐 이런 거. 내가 수면 부족에서도 막 시달리고 있어. 그쵸?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막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막 이래.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는? 몬스터. 커피 뭐 이런 거다. 몬스터다. 그런 게 아이러닉한 행동이죠. 됐습니까? 아이러닉한 게 뭔지 알겠어요? 네. 느낌을 가지란 말이야. 아이러닉하게도. 그 다음에 서라운드? 둘러싸이는 거야.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는 거야. 됐습니까? 뭐 디스트랙션 또 나오고요. These teenagers argue that they can study better with the TV or radio playing. Some professionals actually oppose their position. They argue that many teenagers can actually study productively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s because they've been exposed repeatedly to background noise since early childhood. Okay, 그래서 argue. 오케이. 그래서 insist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이 글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뜻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opposed 또 나오네요. 아, 아까는 opposite였지. 그래서 여기 opposite의 뜻은 반대하다. 난 반대했어.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some professionals 앞에 있으니까 some professionals are opposed, are against죠. 그래서 be against. 대어 발표 봤고요. 그 다음에 they argue. 그 다음 뭐 day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요. 뭐 productively 생산적으로. 그 다음에 less than ideal. 그렇죠. 됐습니까? less가 내 안에 뭐 있대요? 오케이. 뭐의 비교급이야?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 I have little money. 거의 없다. 됐습니까? 내 안에 낫있다였죠.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오케이. 이 반대말은 뭘까? More than ideal이겠죠. 아주 이상적인. 이상적인 거 이상이니까.
less than ideal, 결코 이상적이 아닌,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inappropriate의 뜻입니다. inappropriate condi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expose, 드러내다. 그 다음 대석에서 these educators argue that children have become used to the sounds of TV, radio games, and loud music.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they also argue that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오케이. 뭐 necessarily 뭐 부사죠. 필수적으로 반드시. 오케이. 아카데믹 퍼포먼스 학업 성취도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this position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However 나왔네요. Many teachers and learning experts are convinced by their own experiences that students who study in a noisy environment often learn inefficiently. Okay. 그래서 뭐 expert 전문가고 그 다음에 be convinced, convince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던데 지금 수동태죠. 뭐 inefficiently, 뭐 비효율적으로 것들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은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많은 애들이 뭐 distraction의 예로서 이런 걸 하고 있죠. 이런 게 뭐의 예다? Examples of distractions. 그러니까 오케이,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시끄러운 음악 들으면서 해야 된다고 막 우기기 때문에 나 틀어놓고 할 거야. 야 TV 끄고 이 치. 너 아 이거 해놔야 더 잘 돼. 됐습니까? 왜 경험담인가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hese same students 밑줄 친 이유는 뭡니까? 이 똑같은 학생들인데 뭐라고 우기는 애들이냐? 이러면서 공부하겠다, 숙제하겠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특히 또 뭐 한다? 일반적으로 뭐 한다? 방해를 하는데, 그렇죠? 뭘 방해하냐면 그들의 학습을 뭐를 사용해서 반복된 휴대폰 전화,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는 거, 부엌에 갔다 오는 거, 부엌 들락날락 거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비디오 게임 앤 인터넷 서핑 됐습니까? 오케이. 아 맞다, 물 많이 갑자기 이제 물 생전 안 마시다가 아 맞다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랬지. 와, 갑자기 물 많이 마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디스트랙션이 되는 환경을 애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컬리,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스튜던트를 꾸며주고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often the ones. 그러니까 걔들이 주로 자주 걔들이다 이러고 있네요. 근데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뭐 가장 큰 필요성이 있는 일이에요. 뭐 할 필요가 있대요? 집중. 뭐 할 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가장 큰 집중이 요구되는 학생들이 걔들이더라. are the ones더라. are the students더라. 뭐 하는 students래요? 둘러싸는 students래요. 누구를 둘러싼답니까? 자신을. 뭘 가지고서? 가장 많은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방해 요소로 둘러싸는 애들이 공부할 때 제일 집중이 필요. 제일 뭐 되게 뭐 멋있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students부터 시작해서 되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은 디스트랙션과 뭐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카톡 울리고 있는데 그거를 끄지 않고 놔두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난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 당연히. 정신 차렸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디스트랙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is it okay or not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지금 계속해서 distraction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중간에 한 번쯤은 그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controversial한 주제니까 약간 논쟁점, 논쟁의 여지가 있어. controversial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10대들, 그래서 뭐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애들, distractions로 surround themselves 하는 학생들은 argue, 주장한대요. 우긴답니다. 겁 만드는데 that they can study better. 걔들이 공부 더 잘할 수 있다고. With the TV or radio는 radio인데 뭐 되어지고 있는 play 하고 있는. 여기에 played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켜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켜져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play의 형태는 played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존재한다? The TV is playing. Radio is playing. 또 기타 is playing처럼 됐습니까? 네. TV랑 라디오, TV 또는 라디오랑 플레이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turned off가 있으면 문맥상 안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지금 이러한 10대가 어떤 10대를 데리고 왔어? 이런 짓 하는 애들이잖아. 이런 짓 하는 애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위가 산만하게 만든 걸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애들이 켜진 상태로 잘 된다고 argue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켜놓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A는 뭐였냐? A는 뭐 이러한 학생들 또 뭐야? 이러한 학생들 또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 TV 켜놓고 음악 시끄러운 음악 들으면서니까 여기에 그들의 공부를 이런 걸로 촉진시키겠어, 방해하겠어. 방에 인터럽트 시키겠죠. 네. 됐습니까? 여기에 improve라든지 또는 뭐 develop 이런 단어가 오면 반대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 집어넣어놓고 문제로 나올 수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자기의 주장의 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Some professional, 자,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Actually oppose their position. 여기에 their가 가리키는 건 이런 거 켜놓고 해야 돼요라고 하는 10대들의 입장이죠. 10대들의 입장.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에 반대세. 됐습니까? 켜놓고 해야 잘 돼요라는 말에 반대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 난 반대세. 니들 그렇게 distractions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주장한다. 뭐 컷 만드는 데 뻔하고요. That many students can actually study productively.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뭐 할 수 있다? 실제로 어찌 공부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뭐 밑에서? 뭐 아래에서? 짜는 상태에서 그들이 뭐 해왔기 때문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누구에게? 배경소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게 있죠. 여기에 their position은 누구의 포지션입니까? 아, C가 그래서 잠깐만 C가 답이죠. 내용상 여기서 얘기하는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s의 뜻이 뭐예요? 뜻은 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사실은 더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less than ideal condition이 뭐가 있는 condition을 얘기하는 거야? distractions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에 some 있죠. playing 하고 some 사이에 뭘 넣을만 하냐면 however가 들어갈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앞까지는 켜놓고 하지 마야 하란 말이었어. 하지 말한 거였죠. 근데 갑자기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들의 입장을 반대한다가 맞다면 그 뒤에 말이 틀려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잡아왔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많은 10대들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대. 뭐 아래에서는
덜 전혀 이상적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전혀 이상적인 상황은 디스트랙션 수가 없는 건데, 디스트랙션 수가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 했으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0대들이 못되어져 왔기 때문에 노출되어 왔는데, 이러한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C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however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까도 이제 내가 제목에서 or not이 is it okay? or not 없나요? 뭐 어쨌든 is it okay? 괜찮을까? 라고 의문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글 속에 실어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반대되는 거. 오히려 그런 거 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ey have been, teenagers have been exposed. 이거 현재 완료 수동태. expose가 노출시키던데 10대들이 노출시킨 거야? 노출당한 거야? 노출당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these educations니까 이거 distraction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없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여기다가 써두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나는 뭐 distraction 찬 distraction 찬성파. These educators argue that children have become used to the sound of the TV video. Okay. 그래서 뭐 이게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애들이 뭐 해왔다. 여기에 be used to니까 used의 뜻은 익숙해질이죠. 이거 딴 거 아니고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해도 익숙해졌다. TV 소리, 비디오 게임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뭐해져 왔다. 익숙해져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Distractions 찬성파 애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계속해서 같은 사람 잡아왔죠. 찬성파. Also argue that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그래서 찬성파가 또한 주장한다. 뭐 하는 것? 자, insist.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가만 보니까 뭐가 보여? insist, 목적어, 동사, 원형이 보이죠? 그 말은 insist가 무슨 동사다? 사역 동사다? 틀렸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대시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should가 생략됐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여기 있는 머시맨들 둘한테 내가 맨날 이러게 어디서 미쳤냐 이러면서 맨날 갈궜어. 어? 아직 이런 거 안 가르쳐줬다고 언젠가 가르쳐줄 건데 내가 아직은 아니라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뭘 가르쳐준 적이 있냐면 드디어 얘는 맞다 이런 얘기했어. 어? 오케이. 내가 무슨 시제 뭐 했답니까? 주장했대죠. 그쵸. 뭘 주장했어? 그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당신 거기 가야만 돼. 내가 강하게 주장했단 말이야. 야, 너 거기 가야만 돼.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나는 그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주절의 동사가 주장, 뭐 권유,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recommend라든지 됐습니까? insist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대절 속에 뭐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제 관계없이 동사가 원형이 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 insist 같은 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고 애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처박아 놓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면서 무슨 얘기도 보여줬냐. 오케이, 선생님, insist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번엔 내가 주장했네요. 뭘 주장했어? UFO. 내가 UFO를 봤었다고 주장했다고요, 이건. 됐습니까? 얘는 오히려 이런 시대 또는 언제 봤다고, 대과거에 봤다고, 무슨 시제에 주장했다? 과거 시제에 주장했다. 얘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여기에 아주 희한하게도 희고가 되는데 얘는 갑자기 왜 이럴까? 그럼 내가 주장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거기 가야만 한다고 should go, he should go, should 소리가 약해서 없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that insisting that student should turn off the TV. 됐습니까? TV 꺼야만 돼! 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서 이제 대절 생략할 수 있는데, 대절 안에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쭉 가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뭐 숙제를 할 때 TV 또는 라디오를 꺼야만 한다고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will not help improve, 그것이 반드시 뭐 해주진 않을 것이다, 향상시키진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도를. 야, 니들 TV 꺼, 라디오 꺼 한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에 데이가 계속해서 찬성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디스포지션에 집중했어요. 디스포지션의 해석은 이러한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은 찬성 반대? 찬성이죠. 됐습니까? 찬성이 하는 얘기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은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However, 여기 있네요. 여기에 however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나요? 하면은요? though를 넣을 수도 있어요, though. 자, though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비록 뭐뭐이지만 일때는 접속사죠. 네. 도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네. 근데 이렇게 쉼표하고 끝에 있는 도는 무슨 뜻이다? 그러나. 됐습니까? 네. 도가 but 같은 느낌. 내가 도를 뭐 비록 뭐뭐이지만 할 때 이거 도 접속사 도 꺼내고 but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위치는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 어쨌든 but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o가 but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에 쉼표하고 끝에 들어갔을 때 but,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을 but의 느낌은 여기다 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 distraction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뭐 되어지진 않는다, 공유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의견이다, 비주류다. 비주류다. 어떤 입장이 비주류다? 야, TV 켜놓고 해도 돼, 음악 들으면서 해도 돼가 비주류 의견이다, 소수 의견이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는 찬성파야 반대파야? 반대파 이야기 다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디스트랙션 하면 안 돼, 엄근진 공부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과 그리고 학습 전문가들이 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 당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에 의해서 설득 당했는지 보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설득 당했대요. 그러면 이거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 전문가들이 경험으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경험상 이렇다라고들 말합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어? 내가 맨날 귀에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애 봤는데, 그쵸? 저기 어디 이상한 대학에 갔더라.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됐습니까? 뭐, 학교 갔더라. 뭐 있다고 우리 얘기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상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 전문가들이 설득당하는데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설득당한다는 얘기는 경험상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의 느낌입니다. 데디야, 완벽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대슬 이거 뭐 앞에 익스피어리언시스 이런 거 있으니까 마치 이거 관계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사 아닙니다. 됐습니까? 겁 만드는 대시에요.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often learn inefficiently. 자주 어찌 공부하더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글은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예, 그래서 studying with distraction is it okay고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은 okay야, not okay야. Okay. not okay 쪽이 좀 더 강하죠. 예. 그다음에 예. 네. 아까 전에 oppose가 틀렸죠. 네. 그럼 뭐, oppose 말고 그럼 뭐가 들어있으면 자연스러울까? agree. agree가 맞겠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43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 뭐 꿈지적꿈지적 거리더라 애들이. 꿈틀이들도 아니고. 초이는 잘 알아보고 있어.